안녕하세요. 이 가을하면 스타만 노자 스타만 노전 네. 가을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을 특집인데 예. 좀 뭔가 휑합니다. 아니 그렇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 통을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예. 뭐 제가 뭐 다이렉트로 받은 건 아니고 제작진이 받았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오겠어요. 그런 한마디 남기고 전화 네. 끊고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그 이 무단 외출, 무단 외박의 주인공 하면 임성춘 씨를 꼽을 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주세요.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어제까지도 어제 목격하셨죠? 어제 같이 생방을 했는데 예. 쌩쌩했습니다. 쌩쌩하고요. 혹시 저녁에는 저녁에도 게임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네. 저 어저께 같이 이제 접속까지 했고 저도 어제 전에 저녁에 유대현 씨와 통화 한 통을 좀 했어요. 어제 저녁에요? 예. 아 너한테도 전화 왔구나. 그럼 알고 있겠네요. 예. 전화 와서 뭐 어떻게 뭐 어쩌고 뭐 이러고 있다 좋게 좋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나오셨어요. 네. 예전에 네. 아픈데도 강행하다가 또 다쳤잖아. 그러니까 형이 좀 겁을 먹어서 아 오늘 방송 저희 넷이서 이제 진행을 네. 하고 신속하게 또 이제 그렇죠. 개최되면 네. 다시 이제 다섯 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이게 다음 주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대현 형이 안 나온 이상 그 대현 형의 출연료를 우리가 M분의 1 하나요? 아, 너 다 가져가라. 예, 정말? 아, 만약에 제가 권한이 있다면 이제 강현정 씨에게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예. 재활하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좋은 사람 되시라고 아니, 전부 다 드리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함께 사줘야 되겠네. 형 오자마자 기계식 키보드가 하나 갖고 예. 싶다고 계속 쳤잖아요. 그래서 게임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출연료만 오면 이 형이 기계식 키보드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요. 한 중저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거를 제가 받으면 고가로 제가 구입을 할 수 그렇죠. 있죠. 이 기계식 키보드만 있으면 정말 손이 좀 빠르게 움직여서 안 되던 컨트롤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20대 이게 키보드 누르는 거 30대 누르는 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아, 손등이 막 땡겨요. 요즘에 너무 열심히 게임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본 거예요. 저 진짜 저는 그런 게 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게임하다가 네. 혼절한 거 정말 열심히 하다 혼절하신 분 계시잖아요. 아니 정말 어떻게 저기요 혼절하신 분 계시죠. 저는요 말이죠. 저는 말이죠. 이 게임을 하다가 혼절해서 네. 쓰러져갖고 못 일어난 아니 근데 난 이 형이 장난기가 가끔 독이 된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진짜 걱정한 게 그 요즘 그 스마트폰으로 메신저 많이 하잖아요. 거기 대화명에 저희가 장난으로 한강이나 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한강 갈 거라고 써놓고 전화를 안 받은 그렇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잠을 자면 그래도 12시간 잤으면 일어나야 될 거예요. 아니 어떻게 20시간을 자냐고. 그러니까요. 방송도 안 오고. 예. 방송도 저는 잘 안 오고. 뭐 회사 전체가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전화를 딱 보니까 대화명이 한강 갈 거잖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대현이 형하고 통화하면서 네. 이거는 신고하자. 그래 대현이 형이 실종 신고 낼 뻔했으니까. 아니 내가 갈까? 물음표였지. 네. 느낌표였어. 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갔다. 가자였으면은 네. 신고했는데 갈까 해서 저희도 망설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날 맨 마지막에 게임을 했던 게 나야. 네. 그리고 자러 간다 그랬거든. 연락이 안 되는 자러 간단지 아니야. 나 속으로 생각으로 아 이거 내가 진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영원히 잠자러 간 줄 알고.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 저희 놀랬어요. 전화 네. 계속했어요 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든 간에 우리끼리 좀 얘기를 합시다. 대화가 필요해요. 안 하기만 해봐 진짜. 쫓아갑니다. 예. 잡으러 갑니다. 우선은 저는 진짜 임성준 씨가 돌아와서 너무 좋고요. 네. 저희 넷이지만 그러니 꽉 찬 느낌으로 방송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현 형이 없지만 아 금세 또 이제 몸이 좋아져 나올 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희 넷이서 예. 최근에 또 연승하다가 지난주에 또 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맵을 또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죠. 왜 가을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이 6명 맵들 위주로 돌아갔는데 오늘은 저희 4명 플러스 1이 5명이 살 수 있는 맵을 준비를 했어요. 옵션까지 그렇죠. 들어와서. 네. 예, 못했던 맵들을 예. 오늘 다시 한번 해보는 그야말로 특집이군요. 강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네. 하세요. 만약에 오늘 맵 클리어하면 기계식 키보드 사달라고. 단체 티셔츠를 맞추는 것처럼 단체 키보드 하나 맞추자. 그래서 이거 너도 생각이 있었구나. 녹화 올 때 들고 오고 가져가 그러면 그 우리 장비로 세팅해. 현금으로 주면 안 돼요? 현금으로 뭐 하시려고요? 어차피 돈이 의미가 없다면서요. 형은 네. 대화명에다가 집 주소 적어놓고 그렇죠. 근데 왜? 아니 근데 우리 집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몰라. 내가 보기에는 조만간 떠나. 어차피 임성준 정보는 다 털렸어요. 어차피 다 털렸으니까 뭐 걷다 적나. 아니 인터넷에 중국에서 그래. 떠도나. 한번 매한 걸 똑같죠. 거기 소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 털지 마시고요. 많이 털렸죠. 내가 강현종네 집 열쇠 어디 숨겨놨는지 내가 봤어. 내가 그건 알려줄 수 있어. 설마 우체통인가요? 우체통인가 아니 바닥인가요? 문 앞에 어디가 있는데 근데 가져갈 게 없더라. 예, 자, 오늘 준비된 맵 강현님 간략하게 좀 브리핑 한번. 네 오늘 준비된 맵은 오랜만에 이 네 명의 이제 협동심을 보기 위해서 코리아 디펜스 고수라는 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코리아인가요? 코리아 아닌가요?
글쎄요. 아무튼 저기 뭐냐 영어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미드로 영어 배우셨어요. 그래. 아 형이. 네. 아무튼 뭐 코리아 디펜스 코스라는 대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자 구역에서 밀려오는 컴퓨터 유닛들을 막으면 되는. 네. 오늘 대현 형 없이 과연 막을 수가 있을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성춘 형이 있잖아요. 네. 우리 임성춘 씨 믿고 가야죠. 그렇죠. 아. 성춘 형 믿고 가야죠. 그렇죠. 갑시다. 표정이 진짜 너무 해맑고 밝아졌어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밝아요? 아니 뭐 좋은 일 생겼습니까? 네? 뭐 좋은 일 생겼어요? 아니 뭐 있는 것 같아. 아니 뭐 있죠. 뭐 있어. 좋은 소식이 있네 지금. 아니 아니 형이 이렇게 많이 웃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그래요. 아침 저 아침 촬영에 형이 이렇게. 아니 김대현 씨가 못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지금 웃고 계시니까. 아니 이게 뭐 그 친구가 아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특집 방송이잖아요. 가을 특집이니까. 임성철 씨 특집이니까 묻는다. 예 가을 특집. 예 특집 방송이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래요. 아 진짜. 뭐 있는데? 예, 뭐가 좀 있는 거 개인적으로 정말 네. 좋은 일이 있는 거 같아요. 뭐 장가 가세요? 아니,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오늘도 아침이잖아요. 예. 아침 방송하니까 좀 졸리거든요. 예. 예, 잠을 깨기 위해서 지금 관리 중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길게 끌지 마시고 빨리 예, 하고 가자고 집에. 예, 알겠습니다. 자, 민성주 씨. 화이팅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빨리! 왜 그거죠? 자, 우선 화이팅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기분 좋고 이 예, 웃음길 오랜만에 찾은 임성수 씨가 한번 힘차게 외쳐주세요. 형도 화이팅! 화이팅! 오늘 많이 밝아요. 오늘의 이즈맵 코리안 디펜스 고수 버전. 각자의 구역에서 밀려오는 정유닛을 방어해야 한다. 유닛 상성에 맞는 선택과 컨트롤이 필요. 총 17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승리. 오늘의 이즈맵 코리안 디펜스 고수 버전 지금 시작합니다. 어? 네, 시작됐어요. 코리안 디펜스. 처음엔 저글링이네, 저기 보니까. 아, 네. 저글링이고 이거를 구역에 우리가 하나씩 떨어져서 오는 걸 막는 거네요. 그래요. 이쪽에 라이프가 터지면 예.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파이어베스 한번 가볼까? 저글링이라고 그랬죠? 네, 저글링. 악한가 봐야겠다, 그럼. 드라군을 세워놓고 옆에 악한을 두들만 자 시작하죠. 해야죠. 이거 할루시네이션 없어지겠는데 이러다 시작하죠 바로. 자 이거 아 이걸 이렇게 아 막는 거구나. 처음에는 어 뭐야 계속 나와. 아니 끝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많아. 스톱. 이거 별로 안 쏘는 것 같다. 아. 자 첫 번째 자리가 저희 옵저버였고 자, 파이어베. 좋아, 잘해줘. 올라질러야지. 아,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다 영웅이네. 하빈이 영웅이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영웅 아니잖아, 파이어베. 형도 할롯이 없어져. 저도 할롯이 리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할롯이 없어져. 아, 오빠 그걸 뽑으래. 파이어베. 41킬 했어요. 41킬, 많이 잡았네요. 근데 끝도 없습니다, 아직도. 11킬. 뭐야. 와, 저 교통 정체예요. 오, 나는 형, 뭐야? 지금 벌써 40킬인데? 47킬. 파벨보다 낫네. 몇 마리가 나오길래 지금 끝도 없어 아직. 품을 한번 그냥 죽을 걸 그랬나. 저는 리필해가지고 스톰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스톰 한 번밖에 못 쓴다고? 응. 두 번 했거든요, 할로시를. 차라리 그냥, 근데 리버가 그렇게 길 막고 있으면 캐럽이 제대로 안 나가니까. 스톰 한 번 더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와, 이거는 제대로 나가는데? 가자 아니야, 앞에가? 아니야. 다 빼고 가자. 아, 맞겠다. 화전해. 화짜잖아. 아, 둘 다. 아니, 이거 뭐야. 이너 너 끌리면 끝이야? 근데 여기 터렛이 일단 막아줘서 처음에는. 근데 첫판부터 터렛이 맞으면 어떡해.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 킬수 많이 못 올린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1등이에요. 아, 빨간색 누구야? 옵저버님 얘는 어디가 저걸링 또? 못 알아. 뭐 이거 깨겠다. 얘 정신 못 차리네. 이렇게 몇 마리씩 보면 터렛에다 죽는데. 빨간색이 뭐 뽑았었죠? 리버. 뭐? 리버 템플러. 리버 템플러로 하면 안 되겠네. 왜 안 와? 둘, 넷, 다섯 마리 남았네. 와 얘네 지금 이거 첫 판 깼네요? 토렛으로?
오, 털에 하나 깨졌어. 오. 찍고. 도모체 뭐야? 파는 머린이야. 머린? 머린이에요? 그러면은 머린이면 다 머린이면은 다크 소미지 뭐. 근데 어느 세월에 잡은? 아니야. 난 이거 갈래. 화력으로 갈래. 리버 템플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난 화력으로 갈래. 언덕 위라서 그리고. 언덕 위? 아, 사람마다 자리가 다르지. 네, 저는 지형이 언덕이거든요. 다크섬 갑니다. 오, 어, 자폭병 이거 완전히 복불복인 느낌이 무심풍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이거는 되면 좋은데 야, 안 되면은 81년에 바로 나옵니다. 고로 해놔야지, 고로. 그냥 받아. 이거 부딪히면 무조건 손해지. 안 되지, 안 터지지. 오, 한 번 터졌어? 다 터졌는데? 진짜 안 터져. 세 마리? 완전 잘 터지는데요? 이건 뭐 완전 잘 터지네요. 영웅이네요. 방어력이 좀 높나 보네. 암호가 5야, 5. 암호가 5. 야, 이거 괜찮은데요? 야, 잘했다. 예. 81년생 최국일 씨가 잘했어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뭐야, 왜 죽어? 나갔어. 나 장외, 장외. 네. 어, 장외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불러드려 좀. 수험을 한 번 더 쓰던가. 디파일러, 플레이가 없어요? 나 없다. 아니, 이거 뭘 나 없어. 아, 나 진짜. 예. 제가 나 없다. 복병을 가졌으면, 예. 반은 잡았을 텐데. 영웅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뭐, 플레이라도. 아니, 왜 죽냐고, 다크섬에 있는데. 이게 판정이 애매하다. 네. 야! 그냥 플레이라도 플레이라도 써줘. 없어! 그냥. 컨슈머. 컨슈머. 아, 그런다고 안 되니까 그러지, 만화가. 어, 네. 70이네? 플레이브가? 아니, 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세요? 네. 뭐야? 네. 야, 네. 이거 봐봐! 이렇게 잘 됐는데 왜 안 된다고 하세요? 근데 좀 당황스럽네. 플레이브 만화가 더 적어. 저기, 형, 뒤에 한 번 더 쓰면은 올 체력의 바닥입니다. 잘한다. 없어. 키다 먹어, 그냥. 네? 아니, 그냥. 몸 먹어도 안 돼, 만화 5년라. 근데 이번 판은 플레이브 진짜 대박. 어디 나가? 나가면 다시 들어온다 형. 장외로 나가면 바로 다시 들어오네요. 형도 플레이가 한번 써줘요. 저 뒤쪽에 머린들 체력 많은 거에. 어? 네. 아니 왜 랜선을? 형 왜 랜선을 써요? 왜 그러세요?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할 일 다 했으니까.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형 뒤로 빼서 불러 드린 다음에 싸워. 와, 그래서 좀. 플레이그 왜 안 뿌려? 플레이그 아직 달력 봐요. 앞에 거는 다 묻어가지고. 안으로 땡겨, 아까 나처럼. 버로우 하던가. 그러게, 왜 마중을 나가? 뒤쪽에다 뿌려야 돼. 아이고. 어, 다 디팔러네. 상위에도 디팔러. 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뒤쪽에 머린들이 지금 난민들이 많아요. 눈이 좀 설정이 되게 웃기네. 그 다음 쭉 빨려나간다, 상위. 버로우에, 버로우에.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저글링으로 잡아버려, 그냥. 됐다. 간다. 일어나! 일부는 보내! 일부는 다시 버로우, 다시 버로우. 다시 버로우. 들어오면. 다시 버로우. 어우, 괜찮네? 어, 몇 마리 나한테 왔었나? 그니까 몇 마리 보내, 한 반 정도는 보내. 이게 언덕 판정이 없네? 그냥 때려요, 언덕 위에 했는데. 에이, 있겠지. 아, 얘, 없어. 언덕에 올라왔었네, 그럼. 아니, 아니, 언덕 판정 없어요. 그런 것도 있나? 네, 판정 없어요. 보기도 전에 때리는. 호로, 헐떡. 어, 헐떡이요. 잘하고 있죠? 선생님, 저도 좀 주면 안 되나요? 예, 좀 때리고. 아, 근데 이거 알았으면 처음에. 아예 원더 판정 봤네, 뭐. 아니, 내가 아까 오른쪽 구석에 있는데 때린다니까. 지금 뺀 거예요, 제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여기? 여기 있었는데 저 잔디밭 있죠? 거기서 그냥 때리더라니까요. 아이고, 아. 때리면 안 되나? 봐봐봐. 일어나요. 보여줄게. 아니,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덕이면 안 보여야지, 얘네가. 왜? 지금 다 밝혀 있겠지. 우리도 다 보이는데. 뭐, 뭐야? 몇 마리 남았네? 저 하나 어디가 말이. 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하나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늦게 오는 게 있네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 두 번째 위기까지는 좀 잘 넘긴 것 같아요. 이거 근데 킬 보너스 이런 거 없나 보다. 그런 거 있으면 재밌는데. 보자, 한번.
저 내가 선수 1위야. 누가요? 나 아니야? 주황색이? 주황색 1등인데? 아 그래? 아 울트라다. 울트라? 아, 울트라는 울트라도 양이 많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울트라도 내가 양념 쳐놓게. 울트라 뭐 하는 게 낫지? 울트라면? 울트라면 카카오평 갈까? 아크아칸 갑니다. 메스통? 마인드 컨트롤도 돼요? 마인드 컨트롤도 돼? 설마? 근데 메스통은 되는데 두 마리 만나봐. 아니 인페스티드는 어떨까? 아 내가 마지막이라 인페스티드를 못하겠어. 제가 그냥 중간이니까 인페스티드를 한번 해볼게요. 아 처음에 있는 사람이 플래그 풀어주면 좋을텐데 이거 얼마나 나올라나 또. 뭐야 세 마리인데? 장난해? 세 마리가 다야? 아 다행이네. 죽어 세 마리라고 했어. 뭐야? 베스트롬을 먼저 써보고. 아 잘못 떴네. 하나 썼다. 이번에 해야 됐다. 이거 마커나 해도 되겠네. 마커도 돼요? 되긴 되는데 마나가 비싸지. 마인드 컨트롤. 체력이라도 빼놔야지. 와 진짜 여기 영웅 드라군이 있어서 체력은 좀 빼놓겠네. 아 그러네. 벌초도 영웅 벌초가 있네. 괜찮네. 짐 레이너. 야 이거 만화가 이게 좀 만화 소비가 좀 적은가 봐요. 이거가 레스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게 잘 해답이네. 여기 세 번째 판 뚫렸습니다만 그래도 뒤에 그럼 곱게 한 방에 보내줘야 돼? 플레이그를 그냥 기가 막히게 뿌려가지고 그냥. 아 플레이그 제대로 해. 한 번 더 뿌리랑 곱게 끼에 거 다 뿌려놔! 오케이! 야, 진짜 다 묻었지? 한 마리 빼고 다 묻었어. 자 여기서 너는? 봐! 오케이! 그렇지! 하고 봐! 오케이! 괜찮지? 완전 대박인데? 어. 오케이!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야호! 저 지금 손가락 빤 건가요? 예! 아니, 이거, 버로 위치는 거 괜찮았던 거 같아.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거 오라고. 쫓아가나? 아니, 1대1. 일어나면 오니까. 이럴 때 1대1 가겠습니다. 담벼! 담벼 정리로! 야, 한번 굶었네. 와호! 클리어. 히드라다, 이번에. 히드라 이번에 많이 나올까? 나 이번에 또 디팔러 가야지. 히드라는 템플러즈요. 멜스토민도 괜찮은 거 같아요. 아,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그러면 마인 해볼까? 마인이야? 마인은 오더가 마인이 터질 거고 임페스트 다시 가야겠다. 한 길만 파야겠다. 임페스트가 좋네. 암호가 높아서. 이게 배치가 있어요. 자 바로 가죠. 성춘형 버로하고 한 반만 넘겨줘. 뭘 넘겨줘? 버로 다 해놓으면은 넘어올 거 아니야. 일어나 죽으라고? 정말 많다. 이게 이렇게 라인이 안 좋다니까는. 피드라인데 멜스톤 별론데. 와, 이건... 망했는데요? 차라리 뭐 플레이그나. 그러니까요. 이게 맨 첫 자리는 내가 보기에 무조건 플레이가 좋네. 양념하고 뒤에서 이제 잡는 그런 빌드. 그쵸. 도망을 가지만. 아, 이건 진짜. 이건 한, 뭐야, 몇 부대야? 실망스러운데요? 어이? 밑에 거 다 깼는데? 범위를 이용한 공격. 밖에서 안쪽에 공격 안 받으니까 범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잡아주는 이런. 에이, 안 뭉쳐 얘네들. 좀 뭉치지. 뭉쳤다. 자 영리한. 좋아 좋아. 플래그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가자. 이제 뒤에 거 잡아야지. 저글링이라. 오 형 머리 좀 썼는데. 이야. 이 임성춘 씨가요.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형 플래그 한 번 더 되죠. 아직 안 됩니다. 그래, 그럼 히드라를 먹어버려야 되겠다. 그래, 먹어버려. 먹는 게 낫지. 안 되면. 아직 시간이 있네. 저글링들아, 니네 나가면 안 돼! 나가지 마! 오, 야, 진짜 이제는. 음성으로. 여기서? 자, 먹고 한 번 더! 오케이. 와, 진짜. 자, 2차 라인까지. 아, 근데 마지막은 좀 심심하다. 할 일이 없어요. 네. 지금 끝나버리면. 이게 첫 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울링 들려고. 앞쪽에 있는 거지. 플래그 다 묻어있네 거의.
네. 중반까지 거의 다 묻었어. 저울, 어. 뒤에 것처럼 똑같이 따라해야지. 뒤에 것만 이제 좀. 저울인데 신난데. 자, 오우. 어우, 진짜 대박. 나가면 안 되는데. 내려오셔가지고, 걸어, 걸어. 내려오셔서. 그냥 걸어오고 했다가. 오면. 디팔롯, 아, 자, 또. 고. 뒤에 있는 소음 없어질 때 됐어요. 저 만화 되면 하나라도 더. 어, 저울링. 어, 저울링이 추가로 나온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 범위가 벗어나면은 아, 다시 뭐 제자리로 오더라고요. 때려, 왜 안 때려? 거꾸로 당겨서 때리게. 저기야, 딱 선이야. 오! 들어가야겠다, 이거. 형, 대박. 리필. 진짜 잘못 뿌렸다. 적을 내 말에 먹고 리필. 되나? 어! 먹었는데. 어. 그래요. 먹었는데 왜 마방 안 쳤지? 이게, 부들림이 이렇게 세? 이걸 끌고, 이렇게 끌고, 홀드 잡아놓고. 부들림이 암호가 20이야, 20. 아, 그래? 됐다. 좀 나눠. 벌떡! 또 오면? 야, 이게 좀 스무도 있네. 오, 야, 왜 이렇게 세? 뭐야? 야, 템플러. 아이고, 아. 어, 야, 얘네 되게 진짜 세. 야, 상현아, 너 일어나 빨리 해야 돼. 네, 잡았어요. 어? 어어? 데미지는 10인데? 어, 그냥 높은데? 와, 이거. 이거 끝날 필인데. 망했나요?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게 랜덤 데미지가 아예 없네. 어! 다 들어오네, 데미지가. 아. 지형은 언덕인데, 언덕이 아니야. 디팔로만 나가서도 클리어 했을 것 같은데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디팔로를 가주는 게. 디팔로를 가지고, 인페스티드랑 좀. 이 히드란 좀 적당히 섞이면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준비되시면 말씀하세요. 뭐 인페스티드. 이거. 나 앞에서 양념한다 생각하고 뒤쪽에 탱크를 갈게요. 이게 보니까 최대 사거리에 있으면은 히드라가 입구어 줘봐가지고 많이 못 들어오죠. 저도 그럼 스톰을 아예 지질까요? 아니면 플레이그로 해서 플레이그로 양념을 할까요? 플레이그 하지 마요. 예, 그럼 저도. 난 언덕에서 내가. 저도 그럼 스톰으로 지지겠습니다, 이용판이죠. 형으로 막는 게 훨씬 낫겠다. 어, 스톰으로 갈게요, 저도. 자, 준비되셨죠? 네. 갑니다. 이게 최대 사거리에 있으면은 히드라가 입구어 줘봐서 많이 못 들어오더라고. 여기다가 놓고 배치를 뒤로. 일단 헤이드라는 개체 수가 좀 많으니까 잘 쏴야 됩니다. 어, 리버, 어, 너무 뭉쳤을 때. 어, 어, 아이고, 아. 한 바퀴 붙여줬어. 와, 진짜 순간이동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톰을 먼저 지져야 돼. 어, 스톰을 아, 저기 먼저. 아, 저기 스톰으로 맷집을 해야 돼, 터지기 전에. 어, 그리고 여기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오케이. 잘 받았다. 일어나, 바로 일어나. 아니, 플래그. 아이고! 아이고, 다 터졌어! 아, 이게 자기 거야. 아니, 왜 모여있냐고, 거기에! 나는 왜 모여있냐 했어. 저희가 괜히 상기시키는 게 아닌데. 아니, 앞쪽에서 플래그 왜 아무도 안 터졌어? 뭔 플래그야, 디팔로 없었잖아. 아, 나 플래그 써줄 줄 알고 이번에 탱크 뽑은 거야. 물어보고 좀 상의한 것 같아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춘이 형, 오래 걸려도 깨줘요. 오, 최대한 많아요. 터렛 같다. 어, 터렛 다. 좀만 더 불러드리면 터렛으로. 아, 이게. 오, 터렛이 연산이 빨라요. 어, 이게 터렛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을 때려야지. 어, 플레이가 좋고. 무조건 많아. 지금 채우면 어, 다 이거 피만 빼놓으면 터렛이 한 방에 다 죽이니까. 깼네, 이것도. 뒤에 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개체 수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네. 마지막에 무조건 이걸로 마무리 가고 앞에서 다 그냥 개체 수를 줄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다크성 뭐 위에 펴놓고 네. 얘네들이 언덕 아래 때리니까. 와, 임성준 씨가 지금 영웅이에요. 그럼 나 말고 누굴 믿어.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이 환상적인 수비라. 진짜 하기 힘든 플레이죠. 그 언덕에 다 먹고 있었는데 이거 카메라를 잡았어. 골드 잡아놓고 이렇게. 5초에 마우스 한 번은 눌러야 되니까. 5초에 한번 눌러줘야 되니까. 애들 나가지 않게. 그리고 다크섬 계산 잘해야 돼. 불쌍하다, 불쌍해. 1번이나 2번이 피 좀 뚫어줘. 피
이쪽에 오면 그냥. 아니, 별로 필요 없다니까는. 근데 이게 일단은 오래 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잡지를 못하잖아. 아니, 그, 뿌려놓으면 뭐해. 저, 어? 그럴 거면 자폭병을 뽑지를 말던가. 그러니까 자폭병 안 뽑고, 뒤쪽에 너무 끊어. 아니, 의미 없어, 그냥. 별로 의미 없어. 그냥 때려 잡는 게 나아. 야, 맞아. 지금은 여기 지형 때문에 폭발로 뽑은 의미가 있는 거고. 아니, 이렇게 나오는 상이 영웅되는 거고. 안 남기면 되지. 야, 이거 완전 다 먹는데요? 우리 현종이 형은 23킬이야. 형 뭐 한 거예요? 삼겹살. 안 먹고 있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한 개 없게 만들었냐고. 아니, 형 먹는 거에 다. 어, 터넷 터진다, 오른쪽 거. 어어! 형 저거 터지면 안 돼! 아니, 뭐, 어떡하라고, 그럼.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어, 또 있네. 미사일도 있네. 세. 네. 어? 아니, 이거 뭐? 아까 자폭병 그렇게, 않... 어? 말아먹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도 없었지. 자폭병? 왜 그 옹기종기 모여있냐고. 아, 그래도 전 다행인 게, 맨 앞자리였어 봐요. 얘 어디 가요? 맨 앞자리에서 그냥 다 통과됐어 봐. 얘 어디 가? 좀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저 집 나갔는데? 근데 이거, 이것도 안 좋네. 이거 털에 터져가지고. 아, 그 몇 마리만 잡아줬으면은. 근데 우리 히드라 처음 깨는 거 아니야? 히드라 처음 깨는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안 망했어. 이거 털에 두 개가 있어야지. 파벳 언더스비라는데 이게 파벳은 뭐 그냥 이걸로 때려 잡으면 되지. 아 뭐가 날까? 자폭병? 네. 상현이 자폭병을 잘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폭병 배치 간격이 중요합니다. 갑니다. 어 체력 160이네.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아, 이게 있어야, 터렛이 있어야 되는데. 와, 많은 거 봐. 바글바글하다. 한 번만 더 쏘주고! 스치! 쏴! 터져! 아이고. 아, 뭐야? 야, 이거 자폭병이 잘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 여기에서, 여기서 한 번 내려오면은? 자, 위에서 옆구리로. 지금! 근데 이게 측면이면 일자로 내려와가지고 한번 말아서 때려야 돼. 오케이. 잘했네.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아, 이거 왜 다 일어나? 야, 왜 이래? 뭐 돗대기 시장이야? 아. 아니, 플레임으로 그냥 뿌려주는 게 낫지 않아? 아니, 플레임으로 뿌릴 거면 자폭병을 쓰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쓰지 말고. 그러면 뭐, 플레임으로 해가지고 뭘로 한다고. 그럼 리모드 별 필요가 없지. 한 방인데. 스톱 미리 지져야 돼. 피를 깎아놓으면 뭐하냐고. 어차피 한 방인데. 피를 미리 깎아. 한 번 더 스톰 한 번 더. 아니 그러니까 리버로 어차피 한 방이잖아. 봐봐. 근데 피 한 방 더. 깎아놓으면 뭐하냐고. 한 방 더. 스톰 있나요 없나요? 스톰 한 번 더 있나요? 잠 모자라. 어이구 야 이거. 오 이걸 앞으로 깨라는 거. 저 털의 앞으로 가. 털의 앞으로. 괜찮네. 그리고 어 거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네. 털의 수장 같이 써야 돼. 형, 그 스플래시가 다 때리는데? 아, 단다, 형. 털에서 단다, 스플래시가. 와. 레스톤 써가면서. 깨긴. 얘 왜 이렇게 안 쏴, 토렛이? 바보됐어, 토렛. 어, 문을 열었다 닫았다. 얘는 그냥 자동문인데요? 얘는. 쏘는 의미가 없어. 오른쪽 문은 안 쏜다? 아니, 문이 안 열려. 터야 가까이, 아, 파벳 같은 거라서. 아, 얘네 파벳형이네. 쳐야 되나 봐. 아, 맞네. 파벳형이네. 어쨌든 깨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래도 김성준치가 뒤에 있으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깼네, 어쨌든. 토레도 안 터지고. 민호야. 어? 그거. 네. 자폭병 하지 말고 플레이가 앞에서 한번 뿌려. 저 자폭병 아니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플레이를 뿌리려면은 내가 말하잖아. 그럼 리버를 안 뽑던가. 그래. 그러니까 뒤에 탱크나 이런 거 한 방에 다 터뜨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조합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거 플레이그 얘기만 하고. 제가 고스트야. 그럼 내가 해볼게. 뿌려줘 볼게. 아니 지금 플레이 탱크 아니지. 고스트잖아 어차피. 아니 그러면 뭐 리버 같은 거 할 거 안 할 거야? 아니 안 했잖아 내가. 리버를 갈 필요가 없지 그럼. 어, 리버를 하지 말아. 어차피 리버는 플레이가 낫잖아 지금. 한방이니까. 그 리버를 갔잖아 지금 누가. 아 저기 얘기를 뭐 이렇게 전하고 뭐 네. 하던가 해야지. 아니 뭐 저 간다고 꼭 나쁜 건 아니지 현명은. 그래. 해봐. 중앙에서 고르세요.
어, 형은 그거 가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갑니다. 얼마나 나올라나 또. 어우. 오. 얘네가 먼저 락다운 쓰는 거 아니야? 오. 봐봐, 자폭대형을 누르고 뭐하러 가? 이제 플레이를 뽑을 건데. 이거 의미가 없. 이게. 와. 이렇게 하면 안 맞아. 워낙에. 이제 범위 길어서. 거의 이거는 그냥 히드라를 먹었다. 히드라를 먹어야 되겠다. 이 얘네가 또 이 히드라 하나 지금 이제 꺼질 때쯤 되지 않았어? 이쪽에 플레이. 어우. 봐봐, 지금 하면 못해. 저 풀리면은. 어차피 자폭병으로 한 방이고. 한 방이고. 입으로 한 방이고. 뭐. 진짜 비효율적인 거지, 이건. 그래도 많이 묻혀놨다. 그럼 이거 다 패스하고 뒤에를 받아줘야 돼. 체력 많은 애들은. 아니, 그래 봤자 또 어차피 리버로 때릴 거 아니야. 내 손으로 그냥 치자마자 상황시켜야지. 때릴 수가 없다. 그냥 버리고, 버려, 얘네 버려. 오, 왜 이렇게 세? 공격력이 10이야. 어, 쎄! 야, 안 돼, 안 먹혀. 아니, 15번만 안 맞으면 돼. 아니, 저게 진동형이라서 그래. 네, 진동형이라서. 바로 클릭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봐. 다이드, 이러면 나오는 순간에 죽어요. 예, 나오는 순간에 사거리가 길어. 얘네가 아~ 많잖아, 머릿수가. 그러니까, 사거리를 길고. 아, 오, 템플러 매치 좋다. 망했는데요. 딱 나가. 그냥 거기 입구에 있어, 골리아. 좀 뒤로 빼면서. 와. 형, 지금 형이 때렸던 앞부분에 있는 애들 다 플레이가 무슨 애였거든? 근데 그렇게 뭐 폭발적인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아니야, 체력이랑 맞는 애랑 섞여 있잖아, 지금. 아니,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아니, 또 얘네 소용이잖아. 그냥 리버 템플러. 저기 나보러 이걸 다 막으라고? 장난해, 지금? 어? 리버 템플러? 어. 그냥 화력으로. 와. 수험 너무 아프겠는데? 얘는 찍고 와야지. 저울림을 앞에 거 끊고 뒤에 때리고. 얘네 범위가 길니까. 와,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임상준 씨 좀 만나보려고. 얘네들이. 난 만나기 싫은데, 얘네들. 임상준 씨 보고 좀 얘기 좀 하자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로 갑니까? 아, 뭐 이렇게 안 죽어? 이. 오! 와, 진짜 이거는 만약에 저기 마크선만 그냥 열리면 그냥 네, 어우, 하면은 무조건 깨임게. 근데 이제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런데. 와, 진짜 이거 아는 거 형, 플레이그 써야겠다. 너무 오래 걸린다. 만화관리를. 아, 저기 지금 제대로 쓸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형 조심해. 나가면 바로 한 방에 죽어요. 그 선 넘어가면 네. 진짜 사거리 길어서. 네, 셉니다. 아, 또 한 마리 들어왔나? 아니구나. 여기서 다크선 거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리필한 거잖아요. 헐! 어휴, 얼굴. 아, 내 화력이 2분의 1이 줄어버렸다. 와. 이거 결국엔 만화 없어서 지겠는데? 괴물아. 어, 흥부다, 흥부. 저거는 가다 죽을 뻔 했다, 지금. 저거 하나 또 있어요? 아, 끝이야. 없어. 야, 이거 그냥 플레이그 뿌려놓으면 뒤에 터렛이라도 한 방에 죽지 않나? 와. 근데 얘네가 너무 세가지고 터렛이 맷집이 안 돼. 150이 밖에 안 돼요, 체력이. 얘네가 뭉쳐서 한 방 쏘면 이렇게 터지겠네. 네. 이렇게 뭉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뭉쳤잖아. 여기서 좋아. 자, 정국인 한 마리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터렛이 얼마만큼 버티냐다. 아이고. 순간 삭제됐는데요? 예. 터렛은 누가? 아, 끝났네.
살도 안다. 저 팔 구름. 그나마 사장거리가 길어가지고 이제 7살이 남은 거야. 얘네가 연사력으로 하나 팔아가지고 잘하면 연사력으로 하나 기가 막힌데 중간중간 체력 많은 애들이 껴있어가지고 얘네가 그러니까. 매치을 해주면은 깨겠는데 얘네 플래그 다 묻어서 뒤쪽에 있는데 안 묻은 게 또 한봉탱이 있어. 저 버틸 때까지 저 안 묻은 거 뒤에 아 나 엄청 많네.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못 깨나 이거? 어우 그러니까 나는 현종이 형 말 듣고 했는데 나 다른 분들이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궁합이 안 맞았어. 그러니까 1, 2번에 플레이그만 다 뿌려줬어도 이렇게 다 끝난다는 얘기지. 할 거면은 얘기지, 제대로 다 같이 했어야 됐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하고 내가 현종이 형만 들어가지고 이 궁합이 안 맞았네. 이 스톰과 리버도 괜찮은 것 같아. 뒤 앞에서 그냥 플레이그만 뿌려주면은 근데 그게 한번 1차선이 끊기면 예. 지금처럼 훅 밀리는데 플레이그는 되게 안정성을 예. 띄우잖아.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플레이그를 가려면 이 뭐 뒤쪽에서 이제 골리앗이나 뭐 탱크 위주에서 지원 사격이 좀 있어야 되니까 우선은 이제 대장역크 임성준 씨 하고 계시잖아요. 지령을 내려주시면 지금 마지막 도전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게 최선일까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로 갈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순수 개인 활약으로 갈 건지 그럼 이제 유닛을 보고 정하자고. 네. 유닛을 보고. 그러니까 앞에 이번에는 누가, 앞쪽 앞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 게임 하면서 말을 해야지. 네. 지금 얘기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 그래도, 역할 예. 맡아서 들어가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바로 들어가면은 외쳐주시고. 여기가 1번이 누군지. 예, 1번 저요, 1번 저. 또 똑같이? 이건 뭐가? 이것도 리버 템플러지 뭐. 뭐 이거 빨리 임상수 씨. 뭐요? 지금 고스트예요. 얘는 아까운 것처럼 없겠지? 얘는 대형 유닛 뽑아야지. 대형 유닛이니까 리버 가면 되지. 예, 알겠어. 무조건 시키는 대로 얘 끝자락에 딱 써야 된다고. 리버가 끝자락 딱 뒤수고 앞에 보자마자 홀드. 그럼 난 혹시 보니까 터렛 있으니까 터렛이랑 같이 잡아야 되겠다. 봐가지고 자 갑니다요. 좋아요. 아 얘네는 체력이 낮아. 스톰의 단호가 얘 넓게 지져야 된다. 얘네는 네. 어우 지졌어. 그건 다 했습니다. 네, 가서 한 번 더 쏘고 죽어라. 와호. 템플러 조심해. 얘네 템플러 때려. 사거리 길어서. 템플러가 매집하면 템플러 녹인다. 미리 지져놔야 돼. 그렇지. 와. 한 번 가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어우 많이 갔다. 잘 지졌다. 야 세 번째. 한 번 더. 내 꿈을 씌워서. 어 좋아. 이게 약간 뒤에 잘 지졌네. 네, 괜찮았어요? 근데 리버가 죽었다. 네. 오른쪽 구석에 빠졌었어요. 얘네 사거리 길어가지고. 야 좋아요. 자, 81년 최국일 작가 보여주세요. 씨가... 아, 저거 성급했는데요. 예, 예. 아, 저거 성급했는데. 이거... 아니, 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좋아요. 아, 좋습니다. 세 방 다 지으셨습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이정도는. 그렇지, 앞에서. 한 방 더, 한 방 더. 두 번을 쏘겠는데? 오! 한 번 더. 빵, 그렇죠. 야, 이게 정답이네. 한 방 더. 오, 야, 이거. 자, 기대됩니다. 강현 씨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할로 씨. 뭐 강현 씨 뭐하러 해? 아 진짜. 야, 형 한번 뽑아봤어. 그럼 시간 끌 수 있잖아. 그래요 잘 샀어요. 네네네네. 나도.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뭘 했다가 어? 망해먹은 게 몇 번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다 잡았잖아. 네. 오케이. 아, 그런 거는. 자, 진럿까지 왔어. 드디어. 마지막 도전이 아닐 때 하는 게 좋지. 진럿은요? 아, 얘는 좀. 아, 진럿이 문제다. 진럿은 생각보다. 나 자폭병 갈게요. 아, 난 자폭병 갈래. 자폭병 잠깐. 가는 게 낫겠다. 난 자폭병 갈래, 일단. 근데 잘 터트린다는 가정 하에. 이거는 손 까딱 잘못하면 바로 아웃이야. 터트리겠으면 뭐가 좋지? 리버 템플러. 리버 근데 질럿이라 템플러가 별로 안 좋아 보여. 이게 템플러 한 방에 안 죽을 것 같아. 이게 배치가 이게 기가 막히네요. 이게 얘네가 저걸 이게 브루드링을 보러 오거든요. 예. 브루드는 감쌀 때 앞뒤로 통제 빵 받아주면은 되더라고. 갑니다. 저도 이거. 아 개체수 많이 나면 안 되는데. 진짜 여기서 한번 잘 터. 여기서. 오케이. 한 방에 터지네. 오케이, 오케이. 아, 얘네 막 비벼가지고 못 터뜨리고 하네. 그죠? 터지라고, 어차피 땅 찍어버리면 되죠?
그냥 일어나면 알아서 터지지 않아요? 네. 근데 가운데 찍으려고 비비닥거리면 안 터져.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일어나.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오케이. 그냥 땅에 어디 여기서 한번 일어나 터지면 오케이. 그렇지. 이제 느낌 신어서 내려올 때 여기서 한번 더 다시 한번 같이 터지면요. 오케이. 야, 진짜 입으로는 무슨 리버 한 100만씩 터지는 거야. 여기 오면 이제 다시 한번 멈춰서. 이게 진짜 라디오면은 너가 오케이. 진짜 무슨 한반도로 다 터뜨리는 것 같아. 그분은 약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좋습니다. 자, 각성했네요. 이건 안 어렵습니다, 형님. 아이고, 사장님. 아유, 좋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일어나시고요. 야, 이 임성진의 선택이 좋습니다. 두 마리는. 정말 국민의 선택입니다. 자, 이장형 컨트롤 한번 볼까? 이장형 자폭병 일어나서 그냥. 야, 오케이. 두 마리 기가 막히게 잡네요. 그냥 걔 일어나 있으면 되겠네, 걔는. 하나만 오면은 그냥. 그냥 가서 맞은 거야, 일자로. 자, 비비닥거리면서 같이 터뜨리세요. 그렇지요. 여기 앞에 서있어요. 오케이. 골리앗. 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 체력의 125. 보면은.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아, 이걸 빨리 얘기해. 리버가 좀 애매한데. 리버 애매. 나는 자폭병. 자폭병? 자폭병? 응. 근데 얘네도 사정거리 긴데? 공격력이 20이니까 자폭병 체력이. 12로 치고. 근데 얘네. 걔는 바로. 믿어보세요. 데미지가 바로 들어가는 애들이라서 이거. 누가 딥하러 왔어? 야, 최고의 보루로. 저는 먹어요. 아니 왜 형 최후의 보루야 또? 아니 뭐. 내가 최후의 보루지. 아니 본인도 최후의 보루를 잡. 최후의 보루 하면 또 가. 안 돼? 잠깐만. 참 너무 당당해서. 아니 말을 하고 지금 대화를 통해서 이게 정하기로 해놓곤 막 부르면 어떡하냐고. 저울린 태마리로 때려잡으려고. 자 갑니다. 네. 마음의 준비들 하시고 마지막 기회니까. 됐고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사거리를 계산해서 뒤로 뺀 다음에 이렇게 받으면 된다고. 받아! 아이고 야 얘네 데미지 제대로 돼. 얘네가 받기만 하면 돼. 받기만. 받기만 하면 된다고 이게. 야 이쁘다. 와 완전 기네. 아 뭘 이렇게 다리가 꼬여 얘네들은. 아 너 죽어 그냥. 던진 배치 필요 없어. 얘네 장난이야. 이제 너로도 넘어가겠는데? 얘네 막 이상해. 징그러. 정신을 못 차려. 일로 와. 정신 못 차릴 때 받아. 터지잖아. 봐봐. 얘네 데미지가 바로바로 들어가서. 야, 이게 자폭병. 아, 보통 여섯 마리.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거 한 마리 죽였는데. 아, 내가 이거. 아, 이거는. 좀 뭐, 야.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내가 자폭병. 내가 자폭병 안 좋을 거라고 말했잖아. 왜 말들을 안 들어 이거? 아니 근데 저걸링 나가다 죽은 사람 뭐예요?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뚱뚱해? 닭이 파일로야! 아니 근데 대박인 게 한 30마리 지들끼리 엉켰어. 잡을 아니, 수 있을 것 같아. 터져도 두세 마리 터져요. 많이 터지면 네 마리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좀 안 죽을 거라고 그랬잖아. 왜 둘다 갔어? 근데 그때는 확실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형 왜 이렇게 아니 처음에는 이랬다가 고민을 왜 해야지. 뭐 하냐고. 그냥 막 들어가 버려. 아니 사장 사장이 안 죽을 거라고 내가 말했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할지 정해달라고. 아, 사장님 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예. 너무 이게 과정과 동기를 중요시하셔야지. 아니 자기들끼리 그냥 집어넣는. 아니 무슨 히드라한테 때려도 죽질 않아. 아니요. 아니 있어. 지금 멀리 있는 걸 때려 있는 경우가 있어. 수만 있는 걸 때리면 안 죽지. 여기요, 저 위에 다리 꼬인 애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깰 수 있어요. 얘네 지금 정신 못 차리니까. 아, 이거 이렇게 된 거 플레이그만 뿌려놓으세요. 제가 뒤에 주파할 수 있으니까. 네, 플레이그로. 히드라 한 마리 더 먹고 자, 뒤에 몰려세. 버로우하고 그냥 그거만 뽑아요. 버로우하고 뒤에 거 플레이그만. 아이고. 아이고. 플레이그만 지금, 뿌리면 무조건 깨. 지금 제 눈에 본 게 디팔로 준 게 맞죠? 포레시 사정거리가. 아유, 아파. 예. 좋습니다. 자, 버로우 한 다음 보낸 다음에 뒤에 거. 아니, 일단 좀 줄여야 돼. 너무 많아. 아, 아니, 이게 진짜. 하나 둘이 때려서 막. 왜 체력 가득 있는 애는 정사해? 숨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아. 거기 때리면 안 되고. 아, 또 앞에 치지, 저글링 때리게.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버로 했다, 끌어. 아, 컨트롤 좀 아쉽다. 자, 뒤에 아직 안 묻은 거 많아요. 근데 이거 깼어, 이것도. 우리 춘님이 마무리 해줄 거야. 그래서 이도 있고 뒤에 거 이제 아예 그냥 만화 대신 버로우한 다음 뒤에 거 그냥 강력하게 플레이가 한번 버로우하면 들어오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나갈 자, 타이밍에 오면은 뒤통수 그냥 후려 치는 거예요. 좀 더 보내야 돼, 좀 더. 네. 아, 또 뭐야 이건? 아, 왜 맨 마리 왜 보내? 아, 다 보내야지. 다 보내야지. 왜 반발이 없는데? 없어. 블루를 잡아. 나 없어 이제. 버로 해버리면 보니까. 아니 이게 그럼 다크솜 어떡하라고? 마나가 없잖아. 이게 한 번 쓰면은 거기서 좀 최대한 줄여야 아, 되는데. 아, 저글링 세 마리로 잡아. 전진 수험 가자 이거 어쩔 수 없다. 아니 지금 얘네가 저글링 때리고 있어. 좋습니다. 오다 맞고 오다 맞고. 아 진짜 이거 깨겠다. 근데 이거 현종이 형 몇 판이 끝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는 거예요? 네. 함께 헤쳐나가고요. 뭘 함께 헤쳐나가? 아, 몇 판인데? 아 깜짝 놀랐어. 제가 맨 뒷작자는 아니잖아요? 해치자고 그래가지고. 어. 뭘 해치자는 거지? 예, 어, 깜짝 놀랐어요. 자,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예. 이게 마지막 아니야?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오세요. 보니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유닛들이 다 나왔거든. 이게 한 바퀴 쭉 다 들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드라군 한번 나와야 되고 하나, 둘, 드라군, 탱크, 그 다음에 그니까 세 개의 종족 기상군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12개. 12개인데,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게 총 12개인데, 12스테이지가 아닐까 싶어. 어우. 어우. 이게 대박이다. 이 저글링 때문이라 얘가 상상하지 못해. 여기서 그냥, 어우, 이 아래 거 이제 체력 좀 빠진. 새 거도 있고. 야, 이거 새 거다. 안 단다. 예, 네. 좀 끌면? 어? 네. 와, 한번 때리자마자 좀 부실다네. 다시 한 번. 오케이. 저글링. 전진! 아, 드디어 그, 숨어있던 저글링까지 동원해서. 길 꺼졌다고. 어, 동시에 두 개를 잡는. 오케이. 오케이. 형, 이번엔 리버다. 아, 리버 느리잖아. 저 리버가 스킬은 막 쏴주면 어떡하라는 거? 잠깐만, 리버가 데미지가 125인가 똑같은 거네? 리버는 먹어야 되지. 잠깐만. 이게, 지금 스킬업을 막, 저 때로 몰려서 스킬업 써먹는 우리 어떻게 깨라는 거야? 마인은 안 좋나? 설마 그렇게 소리하나? 이기려면 리버 템플러 밖에 없네. 형, 이거 마컨 가서 가운데끼리 지네끼리 스플래시 데미지로 좀 더 풀면 안 돼? 마컨 두 마리 가능합니다, 두 마리. 그니까, 두 마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근데 얘네가 얼마만큼 나올지 지금 자폭병 스텔업이 나가기 직전에 자폭병으로 일어나서 그냥 헤딩 퍼지면야 자폭병으로 잡아봤자 한두 마리 그냥 다크아칸으로 두 마리씩 먹고 자꾸자꾸 이거 어차피 키드라고 보고 그냥 녹잖아. 형 이번에는 제 의견이 채택된 건가요? 나 리버 간다 형. 리버? 리버? 어? 리버. 어 리버? 굳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마리 잡을 수 있잖아요 리버. 마인드 컨트롤. 그냥 올 마인드 컨트롤 한번 가보죠. 어, 야 진짜 한번 해보죠. 참나 리버 많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나오나 보자. 아까 그만큼 나오겠어 설마. 시작! 갈게. 근데 여기서 꼭 마인드 컨트롤 쓰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에이 설마. 설마요. 어. 에 얼마 안 되네. 야 이거면 그냥 16, 이게 다야 설마? 16, 어이구. 아니겠지. 오야 뒤에 저거는. 30, 30 마리 정도. 템플러면 이거, 한, 이거 막 8개씩 삭제잖아. 마컨 32마리 정도예요. 오 일로 왔네? 지네끼리 스플래시 맞아? 먹는 게, 아 장외니까 나한테 온다. 아! 그러면 맨 앞에 걸 먹어도 뒤로 빼돌렸으면 된 건데. 그러니까 장외 판정이 되잖아 먹는 네. 순간. 그러니까 내 걸로 소환이 되잖아. 아 이거 이런 진영을 이렇게 짰으면 안 됐네. 됐다. 뭐야 뽀고 빠지는데? 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야! 아니, 먹었잖아요. 빨리. 두 개 먹었잖아요. 아니, 리버 써야지, 리버 써야지. 빨리! 드라군이 앞장서고 드라군이 맺지 마고! 아, 뭉쳐있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저는 다섯 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거짓말 하는 거 리버 템플 하면은 네. 맞았는데. 싸인 그 세 방이면은 뭉쳐있는 범위 안에는 두 개 그, 무조건 터지고. 그치. 이게 180이니까.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돼요. 이게 불안하다. 앞에 거 마컨, 앞에 거 마컨. 아, 이건 불안하다. 어, 앞에 거 마컨. 하나 더. 아유, 아, 내가 왔네요.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있어. 그게 현실이야. 이거 어떻게 막. 어? 한 마리 잡았나요? 아니, 저 리버만 뺏었어도
반에 줄였는데. 아니야, 아, 그래도 깼어. 그래도 깰 수 있어. 못 깨, 못 깨. 이거 이게 웬 말이야.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자, 강현종 씨. 기대가 큽니다. 마중 나가서 한 마리 빼서, 그렇지. 한 번 더 나가서 빼서 맨 앞에 거 빼서, 맨 앞에 거 뺏고. 빼서, 드래곤을 매집을 하고 리버가 앞에서 쏘고. 그렇지. 자, 드래곤 매집하고 좌우로 리버 터져. 같이 맞으면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현종이 형 좋아. 어, 좋아, 좋아. 현종이 형 좋아. 아, 얘네 더. 마중 나가서 한 방, 마중 한 방. 잘한다. 한 번 더, 한 방. 한 번 더. 뭉탱이. 쏘고. 어디가? 아, 이거는. 아, 리버를. 아니, 왜 무구를 했어? 나 열심히 했어, 그래도. 어, 잘했는데, 진짜 깔끔하게 될 수 있었는데. 이거, 내 말인 걸 잡았으면.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형, 어디 한 번 깨는 게 중요해. 형, 한번 보자고. 내가 왜 이 잘못된 의견을 채택해가지고, 컨트롤 실수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생각을 안 했네. 앞에 거 빨리 먹어요. 언덕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리버가 체력 많아? 앞에 맨, 아, 맨 앞에 털에 내주더라도. 가서 먹어. 지금 먹어도 돼. 아니, 어, 얘는 안 가. 세 번째 리버 데려와, 세 번째 리버. 안 돼! 우리 터렛! 한 방에 원천으로. 어쩔 수 없어. 터렛이 될 수밖에 없어. 형, 저 두 번째 리버가 체력이 많아. 여기도 울차리네? 마커를 한번 그냥 데리고 왔어. 아니, 사거리가 형이 더 길지 않아? 아, 이건 마커니? 데려오는 게. 잠깐만. 데려와. 데려와서 언덕을. 아, 데려가다 맞는데니까, 내가. 살살. 난 안 맞았는데? 장외라 어차피 형 귀지로 와. 아, 여긴 아니다. 아니, 아니, 이게 나, 내가 맞아. 제가 쏘면은. 아, 형, 그리고 여기 잔디. 못 올라오네? 형, 잔디. 야, 이거 탱크 있었으면 했지. 하하, 못 올라오냐고. 뭐라고요? 탱크가 있었으면. 탱크. 나는 이런 탱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탱크 욕하나, 갑자기. 저 욕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은, 이 드래곤을 탱크하면서. 형, 이 리버 먹으면 형 터진다고. 그러니까 저, 여기서 오는 거 있잖아. 그거랑. 그러니까 자갈밭에서 먹어야 된다. 드래곤 주는 걸로, 아, 주면서. 영 드래곤 말고 그냥 일반 드래곤 줘. 저기 나도 상식 있는 사람이랍니다. 고! 리버 매셔와, 리버 매셔와. 야, 이거 만화만 채워서 그냥 마콤만 해도. 아~ 야! 리버 엉덩이! 아니, 이거 마콤만 하면 그냥 잘하면 이기겠는데요. 여기 만화는 어느 세월이 채우죠? 그러면 얘 한번 박학한. 뭐야, 체력이 없네? 뭐야, 얘 꼬였어. 그러니까. 잘 끌리게. 어, 야, 어떻게 올라왔어? 야, 어떻게 올라왔어? 오는 거 꼬셔봐. 그 사이에 형 꼬셨겠다. 아, 이거 너무 안전주의. 그래, 제대로 그냥. 형 한 방도 안 맞잖아. 아, 이거 탱크 하나만 있었어도. 아. 한 마리 더 20초 후에 한 마리 뺏을 수 있습니다. 어! 어! 잠깐만. 형, 조심할 때 안 조심하고. 여기 강현종 넌 조용해. 강현종 넌 조용해. 너는 그런 말 하지 마. 난 그 얘기 안 듣겠어. 진짜입니다, 진짜. 아. 강현종 너는 조용해. 이거 얼마 만에 나온 건가요? 이건 조용해야 돼. 분명히 현종 형이 할 말이 있었거든요. 해도 되는 타임이었는데 저 한 마리. 어,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못 깨. 아, 탱크만 있었어도. 아,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만 있었어. 리버 템플로 가자고 그랬잖아, 그래. 내가. 그냥 리버 느려서 스톰 두 방에 리버 터지니까 이만큼씩 잡잖아. 그니까. 내가 평소에 강현종 씨의 그 의견을 웬만하면 존중해 주긴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네. 아,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판에서는 절대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연습할 때, 예, 네, 그때만, 예, 네, 통합니다. 그 이후에 네. 말하지 마. 그래도 우리 진짜 이거 힘든, 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네. 자, 가요 의견 이렇게 교환하면서 만들어가지고, 뭐 클리어는 못했습니다. 오늘 재밌는 날이었어요. 자, 하여튼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진짜. 이 마지막에 이 우리 임성준 씨가 채택한 이 전략이 마지막에 정말 아깝게 네. 잘 맞지 않으면서 우리가 패배했네요. 화력이 네. 어쩌면 제일 좋은 거였는데 네. 게다가 제가 미리 예상했죠. 분명 컨트롤 실수하는 사람이 나온다. 네. 누구였어? 범인. 저도 잘 못했고 네. 저기 저 우리 작가님이 또 멋진 느낌으로 네. 저도 막판에 힘들었었고 네. 그렇죠. 우리 작가님의 그 컨트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잘할 땐 내가 또 잘해요. 언제? 언제요? 81년생 최민규 씨 잘할 때 잘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네. 해줘야지 이게 신빙성이 있지. 다음에 네. 또 이맵이 있으면은 클리어를 하는 네. 그런 모습 아.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맵도 또 세이브해놨다가 네. 한 번에 몰아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그래서, 예. 그 도박 컨트롤 저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도박 타워. 아, 그거 다 모아놔서 한 번에 다 깨버리자고. 네. 그러면 그거를 강현종 씨가 네.
다 분석을 해서 브리핑을 한번 하자. 그렇죠. 깰 수 있게. 저는 난 조용히 하고 있으라며. 진짜 저는 그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아니 평소에 그만 그거, 있고 그거 그것도 시키는 것만 해. 네. 그것도 못 깨는 시키는 것만 해. 그것도 못 깨는 건 아니야. 어, 네. 그거 깨는 방법을 강현종이 만들어놨다. 저 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넣어놓고 거기다 깰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예, 그렇게 좀 어떻게 좀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해보죠. 또 안 주나요? 예, 밥도 밥은 그냥 이제 깨는 클리어 하는 거에 따라서 예. 밥 양이 달라지고. 예, 못 깨면 못 나와. 저희 스타그만 도전에 있어서 예. 정말 바퀴벌레 약 같은 존재가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괜찮다. 이스포츠의 예. 바퀴벌레. 그럼 웃기네.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칭호. 그렇죠. 이스포츠의 바퀴벌레. 예, 예. 야,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야, 진짜 죽어. 이게. 이 바퀴로 네. 이게 핵이 떨어져도 사람이 안 가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지구는 멸망해도 한방 웃음이 터진 거 정말 오랜만인데요. 네, 바퀴벌레는 안 죽는다고. 야, 진짜. 근데 성춘형이 좀 비슷하게 생길 것 같아, 바퀴벌레랑. 아니, 분명히 이소재형이 원래 야기대라고 했더니 네. 이제 바퀴벌레가 된다. 그렇죠. 바퀴벌레 야기대라고 그랬더니 바퀴벌레가 된다. 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안 죽는다며 좋아했어요. 그렇죠. 핵이 떨어져도 난 안 죽는다고. 여하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예. 오늘 정말 방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임성수 씨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예. 눈물이 나는 자꾸 손을 내밀어 아까부터 아까부터 돌리니까 혼자 알아서 끝내 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녁에 수무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월요일 오후 5시 아시죠? 예, 그리고 금요일에 오후 2시에는 수무도 미니라이브 예. 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자 임성수 씨 우리 대장으로서 한번 외쳐주세요 와 수무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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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been a new sensation, but it doesn't really matter in this generation. The sophomore slump is an uphill battle, and someone said that ain't my scene. 'Cause they need a new song, like a new religion, music for the television. I can't do.